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권역별로 진행한 하반기 동방은 생생계양 유난히 답한다 행사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 동방문은 효성, 작전, 계양, 계산 권역 순서로 4개 권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참여 인원이 1,500여 명에 달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소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동방문은 그간의 형식과 다르게 계양의 미래를 주제로 유난구청장이 직접 구민에게 설명하고 구정의 주요 사업과 권역별 현안을 다루며 더욱 폭넓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정책 설명 시간에서는 계양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 전환, 계양 테크노밸리 박촌역 철도 연결, 계양에서 강화 고속도로 이완 아들목 설치 반영, 계산동 1원 도시재생 사업, 계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등 민선 8기 구정의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구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는 구민의 적극적인 질문과 호응 속에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향후 계양의 발전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유난구청장은 더욱 살기 좋고 더욱 발전하는 계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없이 변화하고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구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치매안심존을 조성했습니다. 치매안심존은 치매안심센터 소개, 치매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치매예방수칙 등 치매에 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 및 바닥 스티커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계양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계양이동 이막공원에 치매안심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치매안심존과 마찬가지로 치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치매안심존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하고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치매안심존 홍보 및 치매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존과 치매안심공원에 있는 치매 파트너, 캐릭터 담비를 찾아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담비찾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65 자원봉사 포털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